시작. 이럴 때 보호자가 비협조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가 미워. 미워 죽겠어. 근데 뭘 하라고 그러니까 더 화가 나.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집요하게 뭘 해줘야 된다? 선배님, 이 도 닦으란 얘기지? 네? 내 칭찬의 힘을 남기, 얘야. 우리 반에 한 애가 3월 첫날 교실 들어갔는데 주무시고 계세요. 아침 조회 들어갔는데, 얘들아, 아무개가 얘가 우리 반에 맞긴 맞냐? 그렇대. 근데 그럴 때 물론 결석도 잘 하고 근데 그때 학부모를 설득시키기 위해서 제가 준비한 게 관찰일지예요. 그때 그 너덜너덜 해줬죠? 예, 제가 그 아이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있는 어떤 여학생이 하나 딱 있었어. 초등학교 때 같은 반이었대. 선생님, 그 아이한테 네가 관찰일지를 좀 써봐. 왜냐면 중등에서는 같이 공간이 없으니까. 근데 엄마 아빠가 우리 말 믿어요? 안 믿어요? 잘 안 믿거든. 그래서 써라 그랬더니 간단합니다. 1, 2, 3교시 주무신, 4, 7교시 나가신, 보세요. 근데 이거를 준비해서 아버님 쭉쭉 별거 없어요. 그냥 쭉쭉 보세요. 그때 아버님한테 제가 이걸 드리고 또 저거를 설명하지 않고 그냥 차 한 잔 대접하고 아버님 보고 계셔야 교무실 잠깐 돌려보고 올게요. 교무실 가서 보고 왔더니 이미 아빠가 상황 정리가 됐어요. 설명이 필요 없어요. 우리는 엄마 아빠들은 끝까지 뭔가 미래를 갖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거 보니까 아 세상에 공부 1도 안 하는 걸 저 아빠가 확인하신 거예요. 그래서 상담을 받으러 갔고